예, 오늘부터 한 열흘간, 8월인데, 8월 중순인데, 지금 늦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3차 참깨를 해서 지금 말리는 방법입니다. 장마철에는 이게 쉽게 여러 번 타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세 단으로 묶어서 이제 세워서 말릴 겁니다. 이제 참깨를 벨 때는 묶어서 말릴 경우에 참깨를 벨 때는 좀 밑에까지 뱁니다. 그래서 묶어서 세우기 좋도록 이렇게 베어서 단을 묶습니다. 또 이파리가 많이 있는 것들은 이파리를 떼어내고 이런 식으로 참깨를 베서 참깨망에다가 이렇게 해서 날라서 묶은 곳에 가서 묶어서 이제 단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에 단을 세 단씩 묶어서 맨 위에는 이제 긴 끈으로 묶습니다. 묶을 때 풀기 좋, 어차피 풀어가지고 털어야 되기 때문에 풀기 좋도록 묶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 다리를 세 개씩 쫙쫙 약간 크게 벌려서 이렇게 세우면 넘어지지 않고 또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아주 잘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이상 이거는 말려가지고 새카맣게 타지면은 한 번만에 다 털어냅니다. 자, 이제 참깨 3차 수확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말리게 되면은, 비를 뭐좀 많이 맞아도 또날 개인 날이 있기 때문에 또 바싹 마르고 해서 한 2주 이상만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새까맣게 타집니다. 새까맣게 타지면은 이제 그때 한 번만 딱이 자리에서 털면은 수확이 끝나겠습니다. 자, 넣을 때도 자 이런 식으로 맨 아래에는 이렇게 참깨망을 깔고요. 참깨망 위에다가 이제 거푸집을 뺄수 있는 거푸집 뺄수 있는 이런 콩망을 깝니다. 콩망을 깔고 이렇게 이제 참깨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새들이 쪼아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번더 공망으로 덮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새들 쪼아먹는 것도 방지하고 또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더라도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밑에 망이 다 받쳐주기 때문에 참깨를 창 쏟아져도 또 망에서 다 받쳐주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을 이게 이제 8월 중순 넘어서 또 장마 소식이 있어서 한 열흘간 또 비가 왔다 갔다 계속 장마처럼 하니까 또 수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심하게 수확 또 말려서 한 번에 단번에 타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